안녕하세요. 꽃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홍합 넣고 오뎅탕 한번 끓여보고요. 이건 도토리 무침치고, 이건 취나물 살짝 데쳐서 무치고, 이건 고추잎 제가 가을에 따서 냉동실에 넣다가 한번 무쳐봤어요. 무치고, 이거는 겉절이 한번 해봤네요. 겉절이하고, 이건 김하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저 혼자예요. 옆 짝꿍이 조금 아파갖고 병원 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밥 먹으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도토리 무치는 다 상추하고 쇠발나물 넣었더니 맛있네요.
이 오뎅탕 할때 홍합을 먼저 살짝 삶아서 국물을 울거갖고 다 껍데기는 벗겨내 불고 같이 알맹이하고 국물하고 이렇게 오뎅 썰어서 끓였더니 너무 맛있네요. 시원하고. 저도 홍합 넣고는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오뎅탕이 멸치 넣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홍합 사다가 살짝 끓여서 이렇게 알맹이만 건져갖고 국물하고 오뎅 한번 썰어놓고 끓여보세요. 간안 해도 돼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